안녕하세요. 이짤문해님입니다. 네. 일단 초점도 지금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초점이 좀 뿌연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됐나? 짜잔. 네, 됐습니다. 자, 어저께 조금 예고해드린 것처럼, 떡국과 닭발입니다. 떡국은 먹고 싶고 닭발도 먹고 싶을 때는 둘이 같이 먹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곳은 한마음 닭발이라는 곳에서 시켰는데요. 제가 몇번 시켜 먹었던 곳이에요. 은근 매워요. 색깔은 좀 허연 편인데 진짜 매워요, 생각보다. 일단 직접 끓인 떡국이고요. 오뚜기 사골 국물을 이용했고, 솔직히 집에 그 갈비탕이 좀 있어가지고 갈비탕도 약간 섞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아마 갈비탕 고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치살을 좀 더했고, 한 그릇 닭발을 시켰고요. 무뼈 닭발이 14,000원, 오돌뼈가 15,000원, 주먹밥이 3,000원. 여기 또 있어요. 주먹밥 남은 거.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야채 똥집이 14,000원. 그리고 쿨피스는 2,000원. 그리고 일단 후식은 뚜레쥐르 썰었네. 뚜레쥐르 초코케이크로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 국물 육수는, 갈비탕과 설렁탕이 섞여 있어요. 국물이 좀 뭐였죠? 고기가 또 엄청 많이 들어있죠? 저는 무조건 떡국은 무조건 고기. 아, 고기 너무 많긴 하다. 너무 많아 보인다. 무조건 고기죠, 떡국은. 고기 국물이죠. 한걸음 닭발집입니다. 한걸음 닭발집. 닭발을 먹자. 닭발을 먹으. 닭발, 닭발. 어머. 맞아요. 원래, 뭐. 되게 매워요. 떡국은 고기 먹으려고 떡국 먹는 거야. 잠시만요. 기름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가 좀 허해, 이거 좀 허옇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하얗거든요, 지금. 허연데 되게 매워요. 약간 매운 거 쓰시나 봐요. 벌써 매워. 큰일 났어. 주황주황한 건 일부러 좀 주황을 넣었거든요. 너무 안 빠르게 보여가지고 빼볼까요? 원래 요게 요 색깔이죠. 오돌뼈도 원래 오돌뼈랑 주먹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을 저기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주먹밥이. 여기 매운 단게 없어요. 너 혼자서 맛있게 드시는? 네, 마이크 해결했습니다. 쓸소리 안 나죠? 이게 그거죠? 구수한 사골 고깃국에 떡사리 추가해서 먹는다는 그거. 네, 정답입니다. 자매트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떡국을. 모래 입덕 콕. 정말 맵나 봐요. 근데
내가 워낙에 매운 걸못 먹어서 그래요. 계란찌든 없나요? 하루에 다 포기했습니다. 승질 버리겠더라고요. 계단방님께서 오늘 메뉴 완전 치죠? 맛나게 드세요. 닭발하고 올뼈 드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매운 거. 네, 요거 김치입니다. 찾으는데 너무 배고파요. 음식 추천해주세요. 닭발 어때요, 닭발? 이거 살안 쪄요. 알죠? 닭발 살안 찌는 거 알죠? 근데 이 닭발 너무 크다. 오, 되게 크다, 여기. 좀 징그러운데? 사랑해본님께서 언니 이걸 제가 DM으로 꼭 해달라고 했던 건데 사랑해요. 고마워요. 갈비가 들어있는 떡국의 갈비라. 그저 닭발을 사왔어요. 갈비탕 맛 나나요? 네. 여기 맵다. 갈비탕 반 설렁탕 반 들어갔어요. 달짝지근도 한다. 약간 살짝 달달한 맛도 나네요. 여기 많이 빼겠죠. 시작된 건가? 떡국은 설날 아닐 때가 더 맛있어. 오, 맞죠. 이상하게 설날 아닐 때 떡국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 닭발 못 먹어요. 징그러워서. 원인이 뭐였나요, 음향? 집안의 수맥? 오디맛 우유님께서 언니가 행복하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방송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도규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지 말고 일단 분석 중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우님께서 애기 재우고 또 왔어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이에요. 우와! 오두뼈가 더 매운 것 같아요. 고추를 빼먹자. 맛있다, 근데. 버섯이 한다고요? 술안 먹었는데요. 아,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오돌뼈는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요? 매운맛?
쿨패스를 먹자 우리. 쿨패스. 쿨패스 살짝 먹어보자. 아, 닭발 제육볶음밥. 그쵸, 제육볶음 맛인데 아주 매운 제육볶음밥. 고기 없는 뼈가 씹히는 제육볶음밥. 전 8살 딸과 같이 보고 있는데 딸이 햇님 언니 혼자 사냐고 물어보네요. 네! 네! 혼자 사는 이모다!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매워. 근데 이거를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고요? 닭발은 딱히 매운 거 모르겠어. 마요네즈 맛있어요? 그래요? 한 입만 먹고. 언니 매운 것도 못 드시면서. 근데 이런 게 땡길 때가 있어요. 매운 게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은다 그래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랬나? 근데 오늘 세상 행복해요. 마이크가 고쳐져서 어저께까지는 뭐 그랬는데 어제 고치고 세상 행복하게 발 뻗고 잤어요. 많이 더워 보여? 그러잖아요. 매운 거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매운 거 먹는 사람들 보면 같이 약간 매워지면서 약간 스트레스 싹 풀리잖아요, 같이. 그래서 매운 음식 찾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제 생방송 3시에 끝났잖아. 아, 처음 편집번 어떻게 편집반이 아니라 파일이 아침에 9시에 올라왔죠. 왜냐면 3시에 끝나가지고 막 업로드 시키면 4시인데 4시에 띠링띠링 울리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9시에 올린 거예요. 우리 도균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균이가 한 턱 쏘셨나요? 싸야죠. 어저께는 후루룩 가셨어요. 알맹이님께서 얄텔 똥집 좋아요. 저 똥집 되게 좋아해요. 똥집 튀김도 좋아하고. 도균님 그네든 마요네즈 갖고 올까? 마요네즈 살짝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아 광고 보고 있어요. 정신이 없긴 하다 배우니까.
소스 한 모금 맛있을 것 같아. 마요네즈? 근데 뭐가 있으니까. 아니야, 쌈무 먹고 싶어. 갑자기 쌈무가 눈에 들어오네? 쌈무 한번 싸먹어 볼까요, 우리? 맛있을 것 같아요. 쌈무 깔고, 오돌뼈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시원해. 맛있다. 이거 시원해. 이거 시원해. 어머, 시원하고 맛있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요건 마늘 살짝 찍어서. 녹화 안 끄고 왔어요. 어머, 얼굴 되게 빨간데? 맛있다, 맛있다. 요건 여기다가 닭발을 살짝 올리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소리가 오늘 진짜 소리 특집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거 세 가지 항상 제가 같이 먹잖아요. 뭐 이거 먹을 때마다 소리가 진짜 좋다고 난리예요, 진짜. 매운 거 먹을 때 배음료가 직빵이야.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닭발 맵기 어느 정도인가요? 엽떡으로 따졌을 때는 2단계 이상이에요. 2단계. 2단계 정도? 제가 2단계를 먹어봤거든요? 몇 개 집어먹고 못 먹었거든요? 그 정도. 제가 워낙에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래요. 아, 근데 코 뚫리는 느낌이 들어, 진짜. 매운 거 보니까. 근데 너무 작아. 자잘해요. 감기에 달아나실 때요. 언니 얼굴이 너무 빨개서 술방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쌈무에다가 닭발에
뼈 살짝 올리고 마른 살짝 어제 사운드 해결됐습니다. 지금 결혼기념일로 일본 여행 가셨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에 벌써 와 있는 건가요? 태풍 제주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주도가 직격탄 맞는다던데. 일단은 금요일 저녁에 온다는데 전 금요일날 잘못하면 제주에서 월요일에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일요일날에 제가 원래 일요일날 오기로 했거든요. 오돌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인가요? 맛이 아주 매운 제육덮밥인데 제육볶음인데 고기보단 고기가 아니라 뼈로 이루어져 있는 소주 생각나는? 반 정도 해야지. 반하고. 근데 오돌뼈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돌오돌 씹히는 맛도 그렇고, 전 예전에 이게, 아니, 고기도 없는데 뭘 좋아하지 했어요. 근데 이게 씹는 맛이 계속. 저는 약간 씹는 맛 있는 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걸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매운 것보다는 오도오도 씹어 먹는. 오돌뼈에서 누린내 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님들 그거 아시나요? 미역국을 끓이든 떡국을 끓이든 비싼 거 만약에 좀 큰 맘 먹고 고기를 좋은 거 쓰시려고 그러면 살치살 쓰세요. 살치살 쓰시면 꽤 고기 맛있어요. 떡국에. 떡국 대박. 언니 멀리서 채팅창 글씨 다 보이나요? 글씨는 보이는데 다는 안 보여. 너무 빨리 올라가서. 사실 사실 좀 구워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한 병이 먹고 한 병 구워 먹었습니다. 역시 고기야. 입니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떡국 끓이실 때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고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사골 국물을 쓰셔도 되는데 사골 국물에 우유를 살짝 넣으세요. 우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좀 느끼하고 어느 정도 살짝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많이 넣으면 느끼해요.
근데 고소한 맛이 나요. 초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팁이에요. 리얼리 우유 진짜 색깔로 색깔 내는 것도 좋고 우연히 왜 설렁탕집에 프리 넣듯이 설렁탕집에 프림 넣듯이 해님 떡국엔 우유. 아우 달덩이 놓으셨네. 퍼먹을까죠? 예, 오늘 저속 모드를 걸어놓지 않았네요. 어저께 너무 죄송해서 저속 모드 걸어놓은지도 모르고 계속 어머머. 언니 저 그 컵 저도 주세요. 갖고 싶어요. 제가 정모 때 드리거든요. 아마 내일쯤은 제가 정모에 대한 그 어떻게 접수를 받고 아마 10분 뽑을 거예요. 10분. 제가 10분 모실 것 같아요. 10분. 10분 모셔서 날짜는 10월 20. 근데 어떻게 내일 뭐 메일로 어떻게 받는 그런 거는 내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리쿡? 근데 매운 게 살짝 사라졌다. 아,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 서울역 부근? 그 정도까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그래서. 어머, 지천명님께서 오셨네. 떡국 절이 드시면 곧 지천면보다 더 나이 드실 듯. 에이. 그렇게 따졌으면은, 한 100살은 넘어갔지. 지천면이 잘 계십니까? 요즘 도통 안 보이시던데. 수연님께서도 또 생도 2,5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지천명님이 또 10만원을, 욕갔나 너무? 10만원을 주셨어.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맞아, 한 그릇이니까 한 살로. 이지님께서 비염 때문에 감기가 왔네요. 언니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비염이 있는 사람은 감기까지 와. 코감기로.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네, 요거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나요? 일단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덜 맵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마요네즈 그 고소함. 전국 투어 적밥을 하시죠? 차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원래 제 목표는 8도를 돌면서 그 지역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음식 골라가지고 하나씩 찍어오는 거 한 8편 정도 찍어오는 게 제 목표거든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청포도 캔디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만나게 드시고 비염도 물러가라! 준성오빠 뭐 하세요?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 바닥에 계십니다.
어머, 어떡해? 이장님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오돌뼈같이 씹는 음식 좋아했는데 이젠 이가 안 좋아져서 먹지를 못하겠네요. 그나저나 도균님은 어제 잘 귀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영님 화이팅! 원래 다 그런 거야. 우리 민영님도 또 생돈 900원 또 감사합니다. 도균님 어제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녹화 끄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웃겼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불과 1년 반 정도 전에 전 컴퓨터를 너무 못하잖아요. 제가 그 포토샵은 해도 컴퓨터에 대한 이런 지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시작할 때도 너무 힘들게 했고, 근데 예전에 무슨 뭐 하다가 거울, 아 그니까 이게 화면에 이렇게 이거 채팅창 띄우듯이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띄운 걸 몰라가지고 채팅창을 뭘 보여 이렇게 창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거 좀 띄워보시라고 했는데 이거 못한다고 그러니 어떤 분이 아니 그럼 거울에 비춰보시라고. 거울에 이렇게 한번 비춰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거울을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제 화면을 보이는 거,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거울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거울이 보이죠? 10,000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여기는 제 화면, 얼굴 화면 이렇게 보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저께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도규님이 진짜 빵 터지셨거든요. 둘이 둘다빵 터졌거든요. 일단 그거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어저께 차 사고 날 뻔했대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근데 심지어 그날 비쳤을 때 거울이 더러웠다는 거 더러운 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생각해서 너무 웃겨서 어저께 운전하면서 너무 웃겼대요. 거울 그 자루 중에 좀 더러웠었어. 거울이 여전히 더러웠어요? 먼지가 좀 쌓여서 그랬어요. 먼지가 집구석에 먼지가 너무 많아. 문을 열어놨더니. 야, 그거 알죠? 어제 또 생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규님이, 어머, 시주병이, 어머, 지금 햇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까불다가 자빠져서, 무릎뼈가 뽀개져서 모레 수술합니다. 무릎뼈가 뽀갰다고요? 무릎뼈? 어떡해. 지천명이면 이게 뼈 붙고 잘안 붙을 텐데.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안 붙어, 아니, 붙겠죠. 붙을 텐데.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0만 원 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쩡하신 것 같습니다. 진아님께서 언니 치즈볶이랑 불닭볶음면 섞어서 진짜 맛있는 거 아시나요? 스파게티 볶이랑 치즈 불닭볶음면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주세요. 처음 듣는 조합인데? 한번 집에서 해먹어볼게요. 맛있으면. 네, 진아님도 감사드리고, 지채모님 화이팅!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오늘 아빠가 끓여주신 감자탕을 먹었어요. 우와, 요리 잘하시나 보다. 감자탕을 집에서? 아, 오늘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야. 오도오도오도. 아작, 아작, 아작. 아샥아샥아샥. 아, 맞다. 그 얘기하려다 깜빡했다. 어제도 웃겼던 장면. 아니요. 막 쇳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어저께까지. 소리가 막 그렇게 나니까, 전파 막 소리 나니까, 미애가 채팅창으로 은박지를 깔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개나, 나나, 진짜. 미애라, 나나. 거기서 그거다. 은박지를 깔아보라는 거예요. 믹서 거기에다가, 믹서 기계에다가. 응? 은박지? 근데 그거 알죠? 처음에 도기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면, 말도 안 된다. 이집 문제 말도 안 된다. 기계 문제다. 언니가, 이게 제가 잘못 따라서 그런 거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정확한 거다. 그렇게 하던 분이 처음에 은박지 보고 빵 터지고서는, 이따 읽어드릴게요. 빵 터지고서는 나중에는 점점 안 되고 막 이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러니까 은박지를 한번 깔아보는 것도 이러시는 표정도 너무 웃겨 진짜. 어제 알죠? 처음에는 아니 단호했다가 나중에는 은박지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아, 늑대어군님께서 기차 아닌데 무궁화 옵니다. 9시 45분 열차 타고 서울 가는 중인데 4시간 남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안에서 뭐안 팔죠, 요즘에는. 뭐좀 사갖고 가셨어야지. 이거 어떡하나. 조금만 참아보세요. 맞아, 점점 바뀌었었어, 어저께 태도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하고서는 나중에 점점 이거 진짜 집이 약간 문제가 있는 그랬었죠. 어린들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냥 은박지 까는 것도 뭔가가 이유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요법이든 뭐든. 그래서 다 고친 건가요? 일단은 방송이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아직 이유를 못 찾으셨어요. 도규님께서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은박지 미애가 오늘 그랬거든요. 아니 개드립 쳤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줘서 되게 이상했다고. 대구에 똥집 튀김 드시러 한번 오시지요. 아, 대구 많이 가봤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대구 막창 진짜 맛있었는데. 준호 오빠 바로 밑에 계세요. 오늘 화질이 이상해요? 화질이 낮아서? 낮은 거는 화질 이렇게 뭔가 조금 건드리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 밑에 요 밑에 보시면 톱니바퀴?
소곱창도 먹어주세요. 소곱창 제가 사랑하죠. 아, 오른쪽 구석이 뿌예요. 아,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초점이 여기 가운데만 좀 맞아 있고, 여기 양옆은 원래 좀 뿌예요. 캠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우, 죄송해요. 이거 원래 최대한 가까이 찍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넓다 보니까, 이걸 음식을 다 잡으려면 좀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초점이 양 사이드가 좀더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붉은 건 얼굴이 지금 무지하게 빨개요. 매워서. 얼굴이 지금 실제로 붉어요.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붉어요. 뒤에 배경 화면을 보세요. 붉지 않죠? 흰색 배경인데. 얼굴이 정말 지금 빨간 거예요. 여기 화이트 바란스를 좀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빨간 거구나. 뿌에다가 짠! 얼굴 초점 맞았습니다. 배가 안 부르신가요? 근데 이 닭발 먹었을 때는 배가 원래 잘안 부르긴 해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네요. 이거 진짜 인기 있는 메뉴잖아요. 떡볶이, 치킨, 피자, 라면, 닭발. 진짜. 죄송해요. 딱요 메뉴가 완전 딱 인기 있는 메뉴잖아요. 매우가 매콤한 거. 머리 검정색으로 염색할 일은 없으신가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염색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살짝 자르기만 했어요. 좀 진한 색으로 할 거예요. 여기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흰머리 감추려면 약간 붉은색으로 하라던데요. 새치, 새치라고 하죠, 새치. 여기가 좀 심해요. 이거 유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흰머리가 좀 있으셔가지고 약간 유전이에요, 유전.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만 되게 심해요. 아, 근데 매운 게좀 가셨네. 이거 물을 안 먹어도 되긴 하겠다, 이제. 원래 요 색깔이긴 해요. 닭발이 너무 안 빨개 보여서. 이제 좀 빨간색 빠졌죠? 제가 봤을 땐 이거 고추가 먹은 것 같아.
고추를 빼고 먹으니까 좀덜 매운 것 같네. 맞네. 언니 돌체테리아 문 닫아서 어때요? 제일 슬퍼서요. 이게 제일 빵집. 근데 뭐 택배로 시켜야죠 뭐 이제. 잔머리는 일부러 관리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앞머리 빠진 것 같아요. 염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앞머리가 빠지고 이게 앞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레드 브라운 어때요? 레드 브라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긴 해요. 어쨌든 요번에 좀 진한색으로 해볼게요. 겨울이니까. 분홍으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검은색 빼곤 다잘 어울려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얼굴이 흰 편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머리 빼고는 좀잘 어울리는 편이긴 해요. 검은색은 인상이 너무 진해 보여요. 진짜가 싸가지 없어 보여요. 제가 검은색으로 해봤거든요, 예전에. 아니, 서른 초반까지 해봤거든요, 검머리를.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요. 인상이 정말 더러워 보인대요. 손님님, 어서오세요. 맞아. 무릎 꿇고 방송 볼지는 몰라요, 님들. 근데 저는 요번에 거미씨를 보고 검은색 머리가 너무 해보고 싶어요. 거미씨가 요번에 무슨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노래, 그러니까 본인 노래 아니고 다른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인스타에서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 준비 쫙 해가지고, 커트머리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좀 검은 머리 좀훅 하고 있어요, 약간. 네, 하면 안 돼요. 난 거미씨가 아니니까. 네, 굿즈예요. 김새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다 먹네? 한 번에 다 써먹어볼까? 이렇게 하고. 식으니까 훨씬 덜 맵긴 하네요. 훨씬. 아까보다 훨씬. 굿즈 굿즈 노노노 굿즈 오랜만에 운동 조금 했다고 엄마가 뻐꾹 삐그덕거리네요. 혜민도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민영이 잘 계십니까? 고마워요 항상. 일본 괜찮아요? 태풍? 아니 근데 진짜 일본은 긴장 어딘가 거기 간사인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거기 공항도 폐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복구하려고 해도 몇 개월 걸리던데 거기 또 그랬다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저 이번에 남자친구랑 서울 데이트했는데 언니가 추천하신 곳만 돌아다녔어요? 날 추천했다고요? 남자친구 데이트 코스 제가 추천해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남친과 데이트 코스를 제가 추천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를 알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일 없는데 진짜. 우리말에서 데이트 코스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매장 당하는데. 맛집 같은 데를 누가 엄청 가래요? 누가 엄청 가래? 내가 남자친구랑 가라고 알려준 맛집이 아닐 텐데. 물은 먹어. 탐탐 프레즈 맛있어요. 네, 알아요. 맛있어요. 저 탐탐 가면 항상 시켜 먹는 메뉴가 그거예요. 근데 알바생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 죄송하대요. 그래요. 상황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다시 또 매워졌구나. 근데 저만 이렇게 분노하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난 지금 애인이 있다 없다 반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진짜 뒤에서 띵 했어요. 진짜 그때 투표 결과를 보고 정말 띵 했어요. 난 우리 다 동지라 생각했거든. 전 제 주변에 애인 있는 애가 없어요. 나 그때 진짜 배신감 들었어요, 아까. 턱안 아픈가? 네, 안 아파요. 딘영아, 딘영아. 난 당연히 없을. 왜 그렇게 생겼을까? 여기 투표 있어, 여기도? 나는 왜 당연히 우리 님들이 새벽까지 놀고 있는 님들이 나와 같은 상황을 생각했을까? 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편견이었어. 둥지는 뭐야? 결혼하면 친구 안 해주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가, 남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는 이렇게 친구 애인이 생기면 좀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가 너무 많아져. 왜냐면 저는 무조건 친구보다는 그래도 애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오, 진정이 진정 이마에 주름 생겨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친구보단 애인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인을 섭섭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친구는 섭섭해도 그걸 애인이 있는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게 친구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만나다가 친구끼리 맨날 만나다가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죠. 이렇게 먼저 만나고 실컷, 왜냐면 1년 정도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줘야 돼요. 눈 뒤집혀 있거든요. 알죠? 이해하죠? 나도 그래 봤어. 님들도 그래 봤죠? 한 1년 정도까지는 친구도 안 보여. 친구가 뭐가 안 보여. 무조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운해 해서도 안 돼. 약속 잡아서도 안 되고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 1년 후에 항상 연락이 와. 같이 만나자고 이제. 알죠? 1년 전까지는 지들 둘이서 만나는 정신없어. 여행 가고 어디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주말마다 만나니까 정신없고. 근데 1년이 지나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친구도 같이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끼리 만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1년 2번 뭔가?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지금 투표 들어갔네? 나만 모르는 투표 들어갔네? 아, 있으면 1, 없으면 2? 진짜 1 되게 많았는데? 다 구라치고 있다. 여기서 이빨가 없는 건다 알아. 없는 거다 알아. 이빨 가지 마요. 1번 역적, 2번 동지. 내 주변에 애인 있는 애를 못 봤어. 약간 그래서 약간 저주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랑만 놀면 좀 애인 만나는 기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친구들이 보면. 그리고 머리가 짧아져. 아, 미치겠네. 처음에 긴 머리가, 친구들이 긴 머리들이 이렇게 만나, 이렇게 친해지면, 어느새 보면 머리가 커트가 돼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근데 3번은? 자, 됐어. 다시, 녹화 중지. 후식 먹겠습니다.